서울대생들은 서울대식으로 잘 노는 것 같아요. 야, 나 서울대생이다. 서울대생이다! 되게 서울대스러운 답이. 제가 조기 졸업했거든요. 베리타스 럭스배양, 질리는 나이비. 고개를 들어. 관악을 보게.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니까. 야, 이거 편견이도 쌓일 것 같아.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와서 저는 수능을 안 봤습니다. 과거를 나와가지고 수능을 안 쳤는데요. 저는 과학고 나와가지고 수시로 들어왔어요. 조기 졸업했대요. 남들 고3일 때 대학교 1학년 됐습니다. 제가 수능 3개 틀렸어요. 아랍어 1개 틀렸어요. 틀린 게 아니라고 봐야죠. 네? 편집해주세요. 처음 입학했을 때? 막 그때? 페북에 올리고 1학년 때 있었죠. 부산 가서도 막 과자 입고 다니기도 하고 동네 슈퍼 갈 때 입고 나가보고. 아니요, 오히려 안 끄네요 말을 잘. 오히려 훨씬 더 진짜 무슨 천연기념물 보듯이 봐가지고 나 태어나서 서울대생 처음 봤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너 서울대생인데 이거를 못해? 너 서울대생이니까 당연히 잘해야지. 그러니까 서울대생에 대한 이런 편견이 자연스럽게 깔리게 돼버리니까 그냥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하죠. 아니요, 그 누가 그래요? 말해야 돼?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됐네요. 그냥 막 우리 학교가 산에 있어서 만날 사람 폭이 되게 좁은 거일 수도 있는데 나는 서울대생이니까 나의 급에 맞는 서울대생만 사귀어야지 뭐 이러지는 않아요. 사실 누구든 상관없어. 아무나 괜찮아요. 제발. 헐. 그런 심한 말을. 아니요? 아니에요. 이거 말 조심해야 되는데. 무시 안 해요. 톤이 그게 아닌데. 아니 무시 안 해요. 무시 안 해요.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. 대학은 진짜 운 차이니까. 네, 운 차이니까. 아니요, 저는 전혀. 그러니까 지잡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가가 중요하죠. 울지 말고 천천히 얘기해봐. 제가요. 난 찐따였는데. 전 찐따였어요. 공부를 주로 했기 때문에 제대로 노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대학교 오니까 충분히 재밌는 것 같아요. 저는 시끄러운 음악 아니. 사실 저 약간 놀 줄 아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. 놀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놀길래. 주변에서 그렇게 다 말해서 걱정밖에 없어요. 맞아. 뭘 해도 뭔가 기대 이하일 것 같아요. 근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 서울대까지 가서 무슨 취업 걱정이냐고. 기대치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. 내 기대치를 벗어나서 주변 사람들의 기대치에도 미칠 수 있을지.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이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것도 많이 고민이 되죠. 불안감은 훨씬 전 덜하다고 생각해요.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. 어떻게든 여기서 중상위권으로 아득바득 그냥 하다 보면은 어떻게든 먹고는 살겠지라는 생각은 해요. 서울대 부심 한번 물어주세요. 서울대 부심이요? 학교가 참 넓어요. 학교가 크다! 학교가 워낙 넓어서 CC하면 데이트하기 좋아요. 인맥 좋죠. 네. 친구들이 잘났다.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주변에 좀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. 인맥하는 최고 진짜. 맞아요. 친접들을 볼 때 얼굴을 떳하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. 어디 가든 기죽지가 않죠, 그냥. 서울대? 이런 거. 가끔 그런 거 들으면 좀 기분 좋기도 하고.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니까 아마 뭔가 든든해요. 서울대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거 자체.